안녕하세요, 루테입니다. 오늘도 어몽어스 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컨셉은 당신의 그림자입니다. 근데 사실 오늘 컨셉은 쿠러원일 땐 좀 애매하고 인포가 될 때 엄청나게 사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좋아요, 바로 이야기 드립니다. 사실 오늘의 컨셉은 이중트랩이에요. 닉네임으로 따라다닌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중트랩식으로 이렇게 같은 인포랑 같이 다닐 겁니다. 그래서 나는 그냥 노랑을 따라다닌 것 뿐이다, 이런 느낌? 나는 컨셉을 한 것 뿐이다. 하지만 알고 보면 두 명의 인포가 같이 다닌 거라는 거죠. 노랑이가 누굴 죽이면 같이 죽이면 되고 그런 거예요.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몰려다니냐? 사보를 한번 걸어서 좀 흩어지게 해야겠다. 자, 노랑만 따라다닙니다. 따라다닌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명 다 같이 인포라는 사실. 아직 킬각이 잘 안 나온다. 빨리 빨리. 너가 이제 행동을 하자고. 이걸 왜 가둬? 내가 안 가뒀습니다. 내가 안 했음. 제가 안 했습니다 이거. 눌렀다. 왜 눌렀을까? 누가 죽었어? 나간 거지? 주는 왜 원자로 그냥 지나치냐? 뭐냐? 난 그냥 인포랑 같이 다녔는데 왜 갑자기 주황 의심하지? 민트는 왜 눌렀지? 민트 왜 누름? 줄을 몬다 노랑이가. 그냥 뭐 하는지 궁금해서. 나도 지금 나도 따라다니는데 우리 애가 안 죽여서 좀 궁금하긴 해. 일단은 주황이 약간 의심당하니까 주황 죽이면 안 될 것 같고, 뭐 그건 저희 본체 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. 주황색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다녔길래 의심당하는 거야? 핑크, 연두, 하양 중에 하나? 왜 검정 노랑이 없지? 그만 싸우고. 뭐야, 왜 노랑 검정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심 안 당하지? 약간 컨셉으로 노랑을 따라다닌다는 게 보였나? 그래서 노랑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? 근데 결과적으로 아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죽인 사람이 없어가지고. 누군가 좀 죽이자. 응? 제발. 죽일 거? 너가 죽이기만 하면 돼. 제발. 너가 죽이면 나 신고도 안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. 응? 제발. 연두가 또 눌렀어. 하양이 벤트야 돼? 왜? 오케이 오케이. 이럴 때는 그냥 별말 안 해도 됩니다. 하양이 벤트요? 그럴 리가 없을 텐데. 이상하다. 하양이 벤트를 탈 수가 없거든? 나랑 노랑이가 인폰데. 뭐야? 아니 상황이, 혹시 우리 노랑이는 이런 걸 모든 걸 다 노리는 건가? 다 죽이지 않아도 어떻게 될 거다, 이런 건가? 이렇게 눌렀다. 아니 근데 벤트를 탄 적도 없어. 우리 둘도 벤트를 안 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. 근데 이건 확실하지. 하나 잘못 죽이면 이게 안 되긴 하는데 이건 확실하잖아. 좋아 좋아 좋아. 한 명 너구나? 분홍이랑 연두네. 그래서 감싸주는 거네. 오케이. 6명이네? 아니죠. 자, 일단은 이걸 누르지 못하게 10 9 8 사보 좀만 있다 하지. 사보 너무 빨리 했어. 킬 해야 되는데. 너랑 나랑 같은 생각인 거 나도 아는데.
아 제발 한 명 죽이면 끝이잖아. 나이스. 개웃기네. 야 이번 판 진짜 말도 안 되게 웃게 풀리네. 인포 둘이 같이 다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? 이거 너무 신기해서 인포판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오 라고 말했는데 진짜 인포 걸렸네? 대박. 따라다녀 봅니다. 아니 전판이 말이 안 됐어. 야 근데 왜 가만히 있어? 너가 죽이면 나도 죽인다. 내가 보기엔 오른쪽 관리실에 사람 별로 없거든? 너가 한 명 죽이고 한 명 올 때 내가 막아줄 수 있다니까? 이게 근데 약간 알리바이 생성도 돼요. 내가 연두 계속 따라다녔는데 연두는 아니었다 이런 거. 또 이상한 추리가 나올지 기대되는걸? 난 너가 죽이면 바로 키를 누를 자신이 있어. 진짜 신고 버튼 딴 애들이 누르기 전에 바로 누를 자신 있다. 너가 두 명이면 바로 죽여줘. 난 자신 있어. 오케이 오케이 벤트. 무조건 탈 것 같았어 벤트. 여기 아니고 어디서 나올 거야? 내 그림자 잃어버렸어 사람. 어? 갈 다 못 봤나? 아 이거 나 의심날 것 같은데. 갈 죽였어야 될 것 같은데. 어디? 아니 연두 어디를 쬐는데 연두 쬐는지를 모르겠어. 설마 들어가 있었나? 나 연두랑 아 그니까 일단 얘기 안 해야겠다. 너무 뭔가 그거라. CC에 있던 사람? CC에 누가 있었어? 아무도 없었나봐. 이거 자작 냄새 나는데? 나 갈색 봤어. 만약에 자작이라면 사실 가능하긴 함. 바로 죽이고 바로 신고일텐데. 너랑 나랑 식당에서 마주치고 넌 내려가고 난 옆으로 갔지. 연두 무빙 지리더라. 얘기 안 해야겠다. 자작이라고 하길래 그냥 이야기한 거임. 아 나도 한 명 죽였어야 되는데 미안하다. 나도 가를 죽였어야 되는데. 아 근데 갈색 닉네임 보소? 내가 인포인데 왜 갈색인 거 같지? 연두 다시 따라다니자. 연두 쫓아다닙시다. 연두야 잘 생각해. 일단 사보를 한번 걸어보자 우리가. 사보를 한번 걸고 애들을 한번 모아야 돼. 그리고 CCTV에 계속 누가 있는 것 같거든? 그거 생각 잘하고. 연두 어딨어? 쫓아다닙니다. 킬하자. 제 킬해 제 킬해. 빨리. 아 내가 빨강을 못 봤다. 경크 빨강임. 연두랑 나랑 같이 다녔어. 나 연두 따라다녔음. 근데 아래에서 빨강이가 죽임. 연두든 살짝 못 봤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연두랑 나랑 같이 있던 건 맞아. 그래서 아까 하양이가 난 의심스러웠음. 하양이가 연초가 관리실에 있다고 했는데 연초 같이 없었거든. 나랑 연이랑 같이 있었어. 경크임 빨강임. 이게 파리가 죽이고 내가 거리가 좀 있어서 파리 바로 신고한 거야. 내가 신고 못하고. 고고 나 아니 빨하고 아니면 나 거. 오케이 이거 괜찮아. 이거 사람 얼마 안 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? 연두랑 같이 다녔다 진짜로. 내 닉네임 봐. 연두 이야기 했잖아 나랑 다녔다고. 위에 봐봐. 아마 묻혔을 거거든요?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? 자자자자 오 큰일 날 뻔했다 씨. 만약에 나 걸렸으면 우리 연두도 걸리는 거야. 걸리면 안 되거든? 어 나가버렸다. 아 이거 막판에 어떻게 캐리하고 싶은데 자꾸 나가는 장면 짜증나네. 요즘 뭔가 질 것 같으면 다들 나가버려. 아 막판에 멋있게 딱 이겨버리고 싶은데 사보 걸어서 사람들 좀 멀리 가게 한 다음에 저희 딱 죽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요즘. 검정이 놀 줄 아는 놈인가네 씨.